안녕하세요. 저는 롤드컵 통역 경험 인터뷰를 하러 온 LCK의 박지선이고요. 지금 이제 2년 연속 롤드컵 현장에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항상 보람차고 뿌듯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 선수분들을 위한 통역을 해서 선수분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뭐 방송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말 뿌듯하고 선수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이제 한국 팬분들께도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또 정말 뿌듯하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한국 방송에 나가는 많은 영어로 된 그런 콘텐츠나 뭐 자료를 많이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문장이 뭐 이렇게 방송에 나가거나 인용될 때도 정말 나름 뿌듯하더라고요. 다양한 뿌듯함을 거의 3일째처럼 느끼고 있어요.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롤드컵 현장에서 이런 게 작년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운이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롤드컵이 워낙 규모도 크고 기간도 정말 길어서 사실 이게 출장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막막하더라고요. 짐을 싸는 게 정말 제일 막막하더라고요. 작년에 정말 운 좋게 첫 롤드컵 현장 일인데도 한국에서 진행이 돼서 조금 더 이렇게 출근하는 느낌으로 다닐 수 있어갖고 정말 막 그런 쪽으로 체력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광주 부산에 가더라도 이제 쉬는 기간 동안 집에 서울에 들려갖고 뭐 쉴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좋은 경험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. 올해는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짐을 어떻게 싸야 될지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롤드컵 시작 전에 도착해서 이제 끝나고 한 다음 날쯤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롤드컵 실제 기간보다도 출장 기간이 훨씬 긴 것도 있고 날씨도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옷도 두꺼운 옷을 막 잔뜩 싸야 돼갖고 막 캐리어가 결국 두 개가 되고 막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날씨가 제일 걱정이 됐거든요. 아무래도 거기서 생활해보질 않아갖고 막 그 15도쯤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 사실 뭐 현지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감이 안 와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보고 뭐 SNS에도 질문을 올렸는데 다들 막 후드 집업 가져오면 돼요. 막 가디건 입고 다녀요. 이래갖고 막 그렇게 막 두꺼운 잔뜩 넣었다가 다 빼고 또 그렇게 쌌는데 막상 와보니까 막 다 경량 패딩 입고 다니고 막 그렇게 다녀갖고 저도 막 너무 당황했는데 또 이제 또 마드리드로 가면 또 기온이 확 올라가니까 또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장기 출장이라는 게 이렇게 또 어려운 면이 이런 쪽으로도 있구나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. 제가 식사가 밥이 안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알았는데 제가 국밥 이런 국물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아침에는 국물이지 주의인 거를 이번에 깨달았어요. 워낙 뭐 출장을 갔어도 뭐 저번에 베트남이었으니까 아침에 조식 먹을 때 맨날 쌀국수 먹고 막 퇴근하고 들어와도 맨날 쌀국수 먹고 막 그렇게 지내고 뭐 있었는데 올해 이제 딱 유럽으로 와 보니까 막 조식에도 막 빵밖에 없고 빵 막 그 있는 그나마 저는 그래도 막 그럼 야채라도 많이 먹어야겠다 샐러드 먹어야겠다는데 샐러드도 없어요. 막 샐러드도 없고 그나마 과일 있고 연어 좀 있는데 전 연어를 먹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안 날까 생각을 했더니 아침에 뜨끈한 거를 제가 먹어야 힘이 나더라고요. 막 밥이나 면과 함께 국물을 먹어야지 제가 힘이 난다는 걸 알아가지고 막 근데 제가 또 모든 걸 잘 먹기 때문에 막 아 음식이 안 맞아서 힘들어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충전이 잘 안 되는 느낌 정도 있어요. 인상 깊었던 인터뷰는 항상 리라 선수가 인터뷰를 진짜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리라 선수 인터뷰를 사실 보고 진짜 저희 한국에서 중계하고 계신 PD님도 너무 진짜 인터뷰 최고다. 말 너무 잘하신다 저 선수분. 막 이런 식으로 감탄하시기도 했고 저도 실제로도 이제 그때가 막 2일차 막 이럴 때쯤이요. 1일차? 이쯤이어갖고 저도 막 엄청 긴장해 있는 상태여서 막 떨려요 막 이러고 있는데 리라 선수님도 그냥 아 저도 많이 떨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딱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막 슬슬 잘 말씀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고 네 이제 롤드컵 플레이인이 마무리 됐는데요. 담원도 정말 그룹 스테이지로 안착을 했고 LCK팀들 올해 정말 강력한 모습이 기대되니까 모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